소백산 입구인 중령을 출발해서 암릉과 육산릉성길이 달린 벌떼까지의 긴 산행 영상입니다. 단양과 문경 예천 경계의 22번째 구간인데 오늘은 좀 멉니다. 중령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벌떼까지 24km를 12시간 35분 산행했어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지개를 타고 온 천사도 만날 뻔했어요. 단양 휴게소에 있는 그 고분, 고려시대 고분을 복원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 이 단양 지방에는 무덤을 이렇게 돌로 덮어 땅속에 바로 흙이 나와 저 돌이 나오니까 휴게소에 복원된 고려 고분 3기요. 청주에서 3시 출발해 그 해가지고 지방국도 5호선인 여기 풍기하고 단양 연결되는 중령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 중령 주막이라는 우측으로 쳐서 있는 저쪽으로 입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입구 왼쪽은 중령역길 희방사로 가는 길이에요. 해발 655m 중령을 출발해서 한 1분 만에 지금 낙엽성지대를 걸어요. 5분 만에 670m의 묘를 지금 통합 10분 경과 계속 낙엽성지대를 걷고 능선 좌측으로다가 고도 없이 경사 없이 1분 만에 능선에 도착했어요. 12 능선길에서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670m서부터 잔나무밭 육산 25도 경사길을 4분간 올라왔어요. 20분 경과 25도 정도 경사 육로 한 9분가량 올라왔어요. 현재 여기는 800. 20분 만에 나타나는 헬기장과 800에 있는 앞에 보이는 봉 810 조그만한 바위길. 암릉이 시작되는 듯. 26분 870. 25도 정도 육산 경사길을 계속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종철이 우경탑이 있네. 1.3km 중. 1.3km 좌측으로 있는 우물이에요. 중령 1.3km 지점에 능선 좌측에 있는 우물 무려 아주 45분 만에 980m 있는 헬기장, 능선 헬기장에 왔어요. 990 능선. 47분 1010m. 여기 세면 해놓은 데는 뭔지 모르겠네. 앞에 봉우리. 그 두세 평 정도의 세면 바닥 해놓은 데서부터는 평기를 약간 55분 만에 1060 능선 개발지에 올라갑니다. 조난 14점 해발 1100m 1120 능선이에요. 약간 한 57분 걸리네요. 1120 능선에 여기 돌길이 바위 조그만한 바위들이 1120 능선 중에 약간 돌 내려오기 나쁜 데가 있네. 이 능선에 조그만한 바위들이 몇 개 있어요. 1140봉을 우로 트래버스 하고 있어요. 1130 능선 이제 뭐야 이게 죽 뭐 저리대 숲이 굉장히 많네. 1시간 10분 1180m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 1시간 12분 지금 조그마한 봉우리를 올라가고 있구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험한 길은 없었어. 할 수 없이 또다시 회반권 안개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만. 해발 1220 조난점 12번이 있는데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제 올라올 때는 다 올라온 것 같네. 여기 지금 1230 능선이에요. 1240봉 좌측으로는 심한 낭떠러지에요. 1270에 있는 안내판인데 중령 3.3km, 도설봉은 2.7km. 1시간 25분 1270봉 앞에 있는 그 바위고 휴식을 잠깐 취합니다. 여기 1270봉 뒤에는 야영장이 있고 여기는 흰봉산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시간 25분가량 걸려서 여기 오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물이야 얼굴이. 흰봉산 갈림길에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1270봉을 지금 내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어요. 어서 오시오. 저기 흙이 바위하고 아주 흙이 좋더라고 그래서 샀지. 수고하십니다. 예, 반가워요. 어서 오십시오. 사진 찍을 때 거기만 자르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 자르지 괜찮아. 수고하십니다. 예, 와요. 복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그 1270 흰봉산 갈림길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 암릉이 좀 봉이요. 1230봉에서 내려가는 길도 조금 뭐 경사는 있어도 그래. 그 나무 참 묘하구먼. 1195능선 모처럼 만의 우측으로 저 단양 쪽 시야가 트이네.
1185에서 우리가 온 길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쪽으로 시무슨산 갈림길이었었지 저거. 1200능선에서는 촛대봉 같은 조그만한 바위 한 5m 1시간 47분 1215봉에 올라갑니다. 1215봉을 내려가고 그 앞에 봉우리가 또 하나 보여요. 1955 안부까지 내려가는 다음 봉우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1215 예, 바위길이요. 1230능선을 가는데 등산길 도중에는 천막을 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해놨네. 해발 1260 조난 10번 지점 등 통과해. 아, 1260 어제 오니까 아주 조망점이 있는데 오늘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2시간 1230m 지점이에요. 2시간 3분 전망대 바위에 왔어요. 1225 바른 쪽. 자, 앞으로 보이는 게 저 중령 고개 올라오는 그 마을이 지금 잘 보이겠구만. 자, 요 계곡에 저 앞에 계곡에 물이 보이고, 아, 이쪽은 도설봉입니다. 자, 구름이 구름에 쌓이는 도설봉에서부터 단양적 능선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앞에 계곡에는 저 앞에 물이 보이고 멀리 지금 마을이 보이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층계가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저 앞에 그 고속도로가 보이네. 왼쪽으로요. 전망대 바위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거고 전망대 바위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중령은 4.3 도설봉 1.7km 전망대 바위에 있는 데를 뒤돌아 본 겁니다. 계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길은 조금 험하고 전환 후호 지점에 안부에 있어서 올라가요. 비 온다 그랬어. 비 온다 그랬어. 2시간 14분 정도 1170 안부에 도착해서 골바람을 맞으면서 아, 이 더운 심장을 식혀주는 골바람. 이건 도대체 나무인지 바위인지 모르겠네. 아, 정말 심장까지 식혀주는 골바람. 이건 바위에서는 소나무 좀 봐. 바람. 2시간 24분 1230봉을 내려가고 2시간 25분 1240m 지점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봉우리 올라가고 있어요. 2시간 25분 1250봉에 올랐어요. 1250봉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가는구만. 여기 들어온다. 야, 일로 들어온다. 이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 들어와. 아까 전망대 바위에서 봤던 그 마을이네. 나갔지 뭐. 거기가 지나갔던 데 1270봉이 된 거. 그 앞에서 조그마한 바위 보는데 저기 이렇게 전망대 바위 경치가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1245 조망점에서 바라본 도설봉 1225 안부까지 내려왔어요. 해발 1270 전환 7번점 도설봉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여기 등산길 2시간 40분 만에 드디어 도설봉이 나타났습니다. 등산길. 그 바위 밑을 지금 좌측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길을 살펴주세요. 와. 새벽에 잠이 얼마나 많은지. 응? 새벽에 길을 좀. 그러니까 나마냥 단칸방을 좀. 도설봉은 삥 돌아서 좌측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개의 바위 굴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도설봉에 오늘은 뭐 30분 올라왔어요. 혈흡시다 뭐. 네, 혈흡시다. 올라온 그 바위 굴락지를 한번 보고요. 아이고, 지금 저 구름에 가렸네. 도설봉. 도설봉에 올라와가지고. 사나기의 명복을 빌었군요. 송령 바로 2시간 37분 만에 여기로 안개가 이쪽을 향해서 막 쫓아오네. 이대로 날아가는데
빨리요, 부지게, 부지게, 부지게. 아우, 너무 잘한다. 기가 막힌다. 야, 부지게. 우와, 멋져요. 아, 앞에 중령 휴게소가 보이고 여기서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뒤로는 소백산이 지금 보이고 있어. 난리네 구름이. 다시 한번 해서 남쪽으로 한번 더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이게 무슨 도교관을 국관을 하는 판단하겠네. 판들이 없는 거야, 판들이. 이야, 여기 지금 도서울봉인데 1314m네. 응? 표지 정원은 없고 요 표지 판단 여기 있어요. 이쪽이 이제 묘적봉 가는 길이고 필기장이 있고. 구름이 가고 오고 뒤로는 소백산. 저쪽에는 중령 휴게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언능선길. 우리가 올라온 능선길을 하고 1770번이던 거기에서 갈림.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저기 신봉산. 네, 신봉산 너머로 저쪽이 단양이 있는데요. 정영! 너무 멋지다. 요 구름을 넣어가지고 구름 넣어줘? 우리가 갈 능선길에 예, 준비 아직 나와봤죠. 좀 절경일세. 특별하게 나를 배경으로 찍으려고 오늘 도설봉 서쪽으로 떨어진 봉우리고 요 능선은 아니에요. 우리 대간 능선은 아니에요. 이쪽이 대간 능선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있으래 찍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다시 해봐. 도설봉에서 내려가는 길이 좀 험한. 도설봉까지 오는데 3시간 걸리고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산 한 1분 만에. 중령이 6km, 묘적봉 1.9km, 헬기장 밑에 있는 표지판, 사동리는 3.2km 나와 있네. 구름이 피어 오르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하나의 능선 따라서 능선이 타는 거야. 자, 부서지는 구름이냐, 부서지는 안개냐, 저게 뭐 산이 타는 거야. 도설봉에서 내려오는데 계단이 있구먼. 좋아, 이름 잘 지었다 그래. 안개병풍이라 그러자. 안개병풍 앞에 나타나. 근데 구름 속에서 산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아. 네, 받아주세요. 내 사랑을. 자, 도설봉에서 서쪽으로 보던 그 안봉이었고 뒤에 보는 게 도설봉. 자, 도설봉. 도설봉에서 우리가 내려온 능선길. 1250m에 있는 또 계단이야. 하산 30분 1090 안부 지금 왔어요. 헬기장서 여기까지 는 평탄한 능선길이었어요. 3시간 44분 1125봉을 15봉 내려 하산 46분 1115m 지점에 있는 도설봉에서 50분 만에 1150m의 묘적봉에 왔어요. 1148 묘적봉. 1148. 자, 1148m의 묘적봉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비봐, 나비가 나를 내가 꽃이었냐. 내려온 능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저 위가 도설봉인 것 같네. 도설봉. 도설봉에서 1시간 15분 1080 능선이에요. 뒤돌아봤어요. 저 운무 뒤로 도설봉이 지금 보이고 서쪽으로 우리가 갈 능선이에요. 요 앞이 길인 데가 묘정령 같아. 묘정령에서 능선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그 위에 가장 높은 데가 저게 솔봉.
전망바위에서 묘정령까지 능선 따라가서 한번 보지요. 그런데 전망바위에서 묘정령으로 내려가는 건 이 능선이 아니고 바른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전망바위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왼쪽 능선이 아니고 바른 쪽 능선으로 가야 백두대간일 것 같네. 흔히 절로 안 꺾여요. 예, 네, 여기 보세요. 아, 보세요. 1010 능선 왔는데 백두대간은 직진이고 우측으로 갈림길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안부에 1010 안. 아, 여기가 사동리 내려가는 갈림길 묘정령이고요. 해발 1010m. 지금 현재 시간 10시 42분이니까 내려오면서 1시간 32분 걸렸네. 총 4시간 32분 만에 묘정령을 지금 출발하는데 묘정령 출발 1분 만에 1025번. 1025번 갈림길에 있는 안내. 아까 먼저 봤던 데가 고향제고. 여기 뚜렷이 표지가 있네. 왼쪽으로 가면은 그게 모래제고 1.95km. 모시골 정상으로 갑니다. 솔봉으로 가. 묘정령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지금 평탄한 능선길을 걷고 8분 경과 975, 12분 경과 봉우리가 하나 오르는 13분 1030봉 통과 17분 995 능선을 걷고 있어요. 능선 왼쪽은 풍기 쪽이고 오른쪽은 단양 쪽이에요. 1010봉. 1010봉을 내려가고 있어요. 985 안부까지 지금 내려왔어. 28분 만에 이 모시골 정상에 왔는데 저 반타기는 모시골 내려가는 데고 묘정령은 1.7km, 헬기장이 1.95km네. 자, 반타기 갑니다. 해발 1000m. 묘정령 30분 지점 모시골 갈림길을 지나서 지금 여기 1015m, 1시간 5분 1035봉 올랐어요. 1035봉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둥글레바 지금은 40분 지점 1060m, 1075m, 1095봉을 좌로 트래버스 해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시간 경과했어요. 저 앞에 성전탑 있는 쪽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1055 능선에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해서 1시간경 1시간 2분 헬기장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1020m입니다. 아, 일로와 일로와. 어? 1000m 지점에 마치 코인돌처럼 모양이 생겼네. 바위 모양도 특이하게 생겼네. 솔봉을 지난 지 한동안 됐고 여기 지금 985m 헬기장 앞에 있는 표시판인데 우리가 모시골 정상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흑목 정상으로 갈 거고 앞으로는 초향리 내려가는 길이 총 5시간 16분째 지금 급하시지 뭐 저 아주 12시 31분 981m의 송전탑을 지나고 있어요. 좌측으로 우리가 지금 암봉, 암릉지대를 가고 있어요. 이쪽이 등산길입니다. 12시 36분 천봉을 지나요. 12시 39분 985봉에서 바라보는 앞봉 985봉에서 막내로 인기 여기 안 쓰는 헬기장에 1005 12시 48분 12시 51분 1040 흑목정상에 왔는데 550m 갈림길 한 쌀이째 가는 길은 1.2km 갈림길 인도로 가는 데는 550m 현재 시간 12시 1시 좌측으로 있는 그 풍기쪽 마을이에요. 저기 아까 갈림길이 몇 번 있었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자리들이 가끔 있어요. 24분 1025봉 오르고 있어요. 둥글레나무 천재 뒤돌아 봤습니다. 암는 길인데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구만. 1시 11분 여기가 아마 한 1015봉쯤 될 것 같다. 980m에서 보는 쌀이째 다음에 올라갈 앞으로 갈 봉우리 915m에는 헬기장 올라갈 봉우리 헬기장 바로 밑에 915m에 있는 안내판인데 원용마을 2.66km 갈림길이고 빼제에는 950 독상 흑목상 정상 1.2km 여기는 쌀이째 저기가 헬기 원용마을 화살표 쪽으로는 길이 없고 그 반대편 지금 돌아서 본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우측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자 지금 쌀이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시 40분 1053봉 1시 42분 여가 1053봉이네 1053봉이네 야, 올라온 길 기다려 본 겁니다. 1053봉에서 본 건데 송전탑을 따라서 쭉 갔고 저 앞이 그 유황온천이라네. 버섯이 참 많네. 어떻게 저렇게 줄을 서서 촥 그냥 이거 봐 2시 965m의 뱀째는 헬기장 같기도 하고 뱀째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봉우리 야목마을로 동쪽으로 2.5km 투구봉은 2.6km 쌀이째는 950 폐제를 지나서 지금 잣나무 밭지대를
2시 11분. 지금 여기 1050m. 지금 전나무 그 능 있는데. 2시 14분 1070봉. 1070 능선이야, 봉이 아니라. 왼쪽에 잣나무는 계속되고. 2시 18분 1095봉 통과. 봉에서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자, 앞에 있는 봉우리들. 조금 전에 건 시루봉이 아니고 앞으로 가는 봉이 시루봉이에요. 잣나무가 1050m의 헬기장을 지나고 지금 시루봉으로 향해가고 있어요. 2시 24분 지금 헬기장에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헬기장은 1045m. 2시 27분 시루봉 향해서 1030 능선을 가고 있어요. 지금 2시 32분 1035 능선 걷고 있어요. 2시 37분 1045 안부에서부터 이제 시루봉 올라가고 있어요. 2시 41분 1065. 2시 45분 1100 1100 1110m의 시루봉에 왔습니다. 시루봉에서 동남쪽으로 바라보는 마을. 자, 여기가 지금 시루봉 같은데 내 거를 1125m 나왔어요. 네, 근데 저쪽에 봉우리가 또 하나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올라온 능선길 멀리 성전탑이 보이네. 성전탑이 있고 그 능선 위로 우리가 쭉 계속 백두대가 중령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시루봉까지. 시루봉에서 앞으로 갈 앞봉우리인데 3시 1080m의 헬기장에서 3시 7분 1105m. 여기가 소백산 투구봉이네. 여기가 소백산 투구봉이에요. 투구봉에서 우리가 온 길을 한번 뒤돌아 봅니다. 저쪽으로 가서 저기가 성전탑이 좀 보이는구먼. 저 봉 왼쪽으로 성전탑이 보이고 투구봉에서 저쪽에 풍기 쪽으로 보이는 마을들인데 요 앞에 구봉 앞에 있는 안내판이요. 고비밭하고 쌀이밭이 여기서 100m라고 되어 있네. 앞에 봉우리입니다. 투구봉 밑에 있는 왼쪽으로 그 계곡 바위들 3시 12분 투구봉에서 바로 내리니까 요 첫대봉 안내판이 고비밭 쌀이밭은 지나왔고 첫대봉은 여기서 500m. 3시 17분 첫대봉에 올라왔어요. 1100만원 되니까 첫대봉 정상에서 바로 밑으로 휴게소가 보이는군요. 첫대봉에서 앞으로 갈 능선 용두봉 휴게공원 가는 길은 직진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측 175봉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휴게소 우측으로 휴게소 바로 뒷봉우리 우측으로 목장 같아. 저 뒤에 무슨 봉우리가 하나 보여. 21번 뒷봉우리 였네요. 휴게소에 있는 그 소백산 목장이고 뒤에는 옥녀봉. 3시 36분 한 890 정도의 휴게소 있는데 와. 3시 39분 저수대 도착 885m. 저수대 쉼터고 저수재 출발해서 930 20도 정도의 육산 능선길 올라가고 있어요. 4시 4분 900공선으로는 묘가 있고 그래서 우측으로 4시 10분 임도를 건너서 갑니다. 4시 14분 915 능선에 올라왔어요. 4시 18분 925봉 바른쪽으로 저수재를 안고 능선을 가고 있어요. 바위가 어떻게 부도 세우는 것 마냥 저렇게 예쁘장하게 전부 나란히 서 있지? 이거 등산 4시 21분 900 안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900 안부는 십자로네. 뒤돌아본 거예요. 오는 길이 있죠. 양쪽으로 십자로 갈리. 4시 29분 965 능선에 올랐어요. 4시 34분 1015 4시 38 1050봉을 내려가고 있어요. 4시 41 1055 능선 4시 43분 1075봉이 올랐어요. 그만큼 바위 한 4, 5m 되는 바위들이 있는 옥녀봉. 여기가 옥녀봉이에요. 팻말이 있어요. 조금. 여기 1077m의 옥녀봉이에요. 옥녀봉에 왔습니다. 네. 바이바이. 예. 옥녀봉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옥녀봉을 지나서 이건 문봉제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문봉제인 것 같은데. 4시 58분 문봉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봉제가 아니었어요. 5시 1분 5시 3분
5시 6분 1095m 문봉제를 지금 지나고 있어. 문복대라고 쓴 것 같아. 무슨 잔치? 문복대 아니야? 문복대에 왔어요. 문복대에 왔는데 문봉대인지 문복대인지 모르겠네. 왼쪽 편으로 좀 마을이 보이고, 우리가 지금 가려가는 고객은 방 문복대에서 왼쪽으로 바라본 마을인데, 저 마을 뒤로 있는 게 성주봉 아니냐고 지금 그래요. 조심. 5시 14분 5시 17분 1070봉 통과. 5시 20분 1065봉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저게 천주산, 그 다음에 왼쪽인데 저 바른 쪽에 있는 게 운달산이라고 하는, 이 바위는 부럭 맞추기 마냥 해놓은 1025 암부에서 다음 봉우리 올라갑니다. 다음 봉우리는 좌로 트래버스 하는군. 5시 29분 트래버스해서 1045 능선에 닿았어. 앞에 보이는 혹처럼 톡 쳐나온 그 산이요? 천주봉이고요. 천주산. 옆으로 둥그스름하게 넓게 퍼져있는 공덕산이네요. 운달산. 오, 맞네. 구름이 고가서 딱 5시 32분 1015m의 암부를 통과해. 5시 35분 1045봉쯤 되겠네. 5시 38분 또 1045봉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25도 정도의 절찬나무 능선길을 계속 내려가요. 6시 1분 요저 875까지 계속 25도 능선을 내려왔어요. 아, 그 나무에 참 많이도 달아놨네. 아직도 계속 내려가요. 우측으로는 낙엽성인지 되고, 뭐 그 25도 이상 되는 경사를 계속 내려가요. 낙엽성 밑에 있는 건 전부 둥굴레. 6시 9분 785 안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십자로가 있는 것 같네. 6시 16분 850 능선을 올라왔어요. 6시 19분 산림초소가 있네. 815. 6시 33분 725 지점인데 벌째 가까이 와서 경사가 또 굉장히 심하네. 6시 38분 임도를 또 하나 지나네. 6시 40분 여기까지 올랐다가 685번 올랐다 이제 내려가면 도로 방공호가 있고 이제 바로 도로. 6시 42분 655m의 도로에 도착. 625m의 벌째에 도착했어요.